야, 우회로보다 이게 훨씬 낫네. 뭐야 이거? 멋지겠는데? 안녕하세요. 후니머니 로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북한산의 수문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주차하고 버스를 타고 밤골로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 고고 출발! 34번이나 704번을 타고 가면 됩니다. 저희 회전 2통에서 내렸고 내린 곳에서 7시 20분 가시죠. 고고. 네 군데 수문벽으로 갑니다. 이거 가는구나. 네 군데 4.1km. 아, 낙엽이라 대신 아닙니까. 하족부행이네. 먼저 하족부행. 해적보행은 또 내가 잘하지. 기어다니기. 대군데 2.8km. 어? 뭐야? 아까 2.2였는데? 또 갑자기 늘었어? 응. 뭐지? 믿으면 안 되겠다. 응. 어. 2.8. 오늘 한 명도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등산계? 오늘? 아무도 없어. 이쪽으로는 있겠죠 뭐. 그런가? 어. 이쪽으로는 없어도. 오, 여기 험해, 험해. 어. 조심하시오. 험해, 험해. 아, 저기 금방 서 있다. 됐어? 탐방도 맞아? 근데 왜 이거 뒤집어 놨지? 다시 뒤집어 놔. 뒤집어 봐봐. 출입금. 뒤집어 놨지? 맞네. 다시 해라. 이쪽이네. 어, 이쪽이네. 여기가 제일 험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거 뭐라 써있나 봐. 추락주의. 어머, 어? 이 안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어디? 아닌가? 어.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보. 어? 이쪽인 거 같지? 어? 넘어갈 수 있겠어? 뒤돌아, 뒤돌아. 어. 올라가. 어. 여기 완전 생각보다인데? 미끄러, 미끄러, 조심해야 돼. 야, 여기 진짜. 조심해. 완전 이런 게 와이, 여기 와인드폰에 좀 미쳐라. 경사가. 우와. 야, 어디 사람 한 명도 없냐? 숨겨 죽겠네. 아무리 평일이라도. 대박. 오. 오, 멋있다. 멋있죠, 뭐. 야, 수문벽도 이렇게 어렸으면 우리 못 가는 거야, 우리. 그니까. 이렇게 어렸으면 못 가지, 이거. 응. 저 우회로 가야지. 여보, 여기, 여기 다 남다르지야. 야, 여기 얼었어, 여기 이게. 동이 얼었어, 여보. 이런 사람들이 안 오지, 여기. 젖었으니까. 어머, 나의 땅콩이다! 어? 어디가? 여기, 와동바위 같아! 뭐야? 아니, 안 믿고 하나도. 여보, 어? 여긴 벼시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안 알았어. 여기가
맞네요. 뭐 고양이도 있는 마당바위. 여기 맞아? 어. 여기 딸고 바위. 여기가 대구인데 여기가 인수봉 그 사이에 수문벽. 진짜 웅장해 보이지 않니? 뭔가? 길이 괜찮아야 될 텐데. 어. 이 길 봐. 얼음 털어 털어 수문벽이라고 진짜? 어. 어. 오. 저기를 가다니 여기에 수문벽이야 봐. 이게? 일로 가냐 이게 우회로. 여기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오,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 지금 어제 비 와가지고 또 기온도 떨어지고 지금 오는 길도 다 얼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우회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회로로 갔다가 올라가는 데 있으면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풍경 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서. 응. 어. 여기도 뭔가 안 떨어지는데? 이제 올라가면 내가 수문방 농산 올라가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가져가지고 갈색 정도로 올라가는 거네.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미끄러울까 봐. 돌이 지금 돼, 돌이 지금 얼음 이거 얼음. 안전이 우선이니까. 우회로 갑니다. 아, 우회로도 이 벽은 도대체 타고 올라가네. 계속 우회로 이렇게 가는 거지, 옆으로, 옆길로. 저 우회에서 한번 올라가서 보면 되겠네. 대박이다. 굳이 수문벽 안 타도 전망은 다 볼 수 있네. 바람도. 다 얼었어, 지금. 아, 우리 진짜 날씨 정말 기막히게 맞춰봤구나. 우회로도 쉽진 않네. 옆으로 내려가면 의외로지. 의외로 여기 있잖아.
조심히 해야겠다. 여기 여기 조심히 해야겠다. 이거 얼었어 얼었어 땅이. 이거 이거 와 이 엄동설하네. 오 추워. 바나나 보트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너무 추워. 엄동설랑 같아 진짜. 와 여기는 좀 안 무섭네. 거기 넓잖아. 소심한 소심한 부위. 아, 그거 올라가게? 저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 여기 의외로 있는데? 멋있어? 와. 내려가는 거야, 여보. 아, 그래? 그래서 끝이야? 여기서 내려간다. 여기 내려간 데 있네. 아, 따뜻해지는데? 햇빛 들어와서? 여기 따뜻하다. 어? 바람도 안 불고. 여기 따뜻해. 여기 뭐 있을 것 같았네. 이거 뭐야? 여기 아직 다 아는 거야? 아직 다 아는 거네, 여보. 무서운데? 그래? 뭐 있어? 나가. 여기 통과라는 건 아니겠지? 난리 넘어가는 거 본데? 일로 와봐. 안 무서워. 이거 어, 이리로 가야 되나 봐. 진짜? 어. 이렇게? 어. 위로 올라가 봐. 있어? 어? 여기 없다고? 길 있네, 여기. 옆에. 어. 있네. 응. 왜? 이리로 가나? 스펙타클이구나. 응?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건 이상한데? 이거 계속 일로 올라가는데? 계속 일로 올라가는 건데? 응. 우회로 있다 그랬어.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못 가. 여기 얼어가지고 미끄러져. 먼저 해결하자. 가자. 위험해. 날씨 따뜻하다는 나 올라. 자, 저희처럼 초보이신 분들은 절대 초보자 혼자 오지 마세요. 길 잘 알고 안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 많을 때. 사람 많을 때. 네. 저희는 네. 지금 여기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길은 얼었지. 네, 또 여기 넘어가도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는 건가? 우리가 못 찾는 건지 지금
Y계곡하고 틀린 것 같아요. 계곡은 전 했잖아요. 겁이 많은데.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여러 산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 저는 북한산이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낭떠러지가 많아서 좀 무서워. 여기도 이렇게 낭떠러지로 다시 이렇게 가야 돼. 다 길이 다 낭떠러지 이래 이래 이런 길을 또 얹어 회계산다. 그러니까 수문벽을 우회로 온다고 해도 이런 길은 몇 군데씩 건너가야 돼요. 무서우신 분들은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길을 모르니까 가자. 아쉽지만 근데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추워서 잠바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추워요. 등리를 탈출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근데 어떻게 사람을 한 명도 없냐? 길 물어볼 때도 없고. 이 시간대쯤은 좀 그래도 한두 명씩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응? 왔었구나. 우회로 내려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 내려가는 데요? 아니요, 아, 넘어가는데 저희 못 찾아가지고 지금 길은 있어요. 예. 아, 그럼 따라가볼까? 지역이 있어요. 넘어가서 봤기 때문에. 아, 그럼 따라가봐야 되겠다. 근데 저희가 거기도 만나요, 그럼. 네네. 글로 길이 있어요? 있어요. 보이는 길이. 아. 위험한데. 아, 그래요? 네. 너무 위험해서 못 내려가요? 내려오시는데. 아, 그래요? 내려오기 너무 힘들다는데? 그래? 거기 길 있어? 여기 우회 길이 있어, 뭐. 그리고 여기 내가 올라가긴 해야 되네. 잠깐만. 올라갈게. 여기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제 올라가야 돼. 나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르신 들어 내려갔는데 여기 여기 길이 있어.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헤맸지. 일로 내려가셨다고? 어떻게 일로 내려가죠? 저 올라가 저로 내려가셨어. 근데 저희가 위험하대 어르신이. 그러니까 아예 그럼 일로 내려가. 우리 일로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일로 내려가야 돼. 일로 와. 일로 내려가야 돼. 중간에 그래도 살 길이 생기네요. 앉아서 내려가. 살 길이 생기네. 그래도 아저씨 만나가지고 이렇게 길을 찾았어. 감사해요. 길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없어? 어. 저기 무슨 집 같은 거 있어. 근데 길 없지 않아요, 이거? 잠깐만. 길이 없어. 그치? 그러네. 사람 오셨다. 저기요. 올라가봐. 무서운데?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꼬리 그냥 꼬라도 꼬라서 있어야 돼.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 장난 안 떨어져 여기로. 아이고. 빨리 가요. 아까 그분 이쪽으로 가시지 않았어? 조심해야 돼. 감사합니다. 아,
일로 넣어. 이거 넣으면 그냥 끝이네. 야, 우에로보다 이게 훨씬 낫네. 무조건 거기를 올려야 되네. 어. 사이로 길이 있어? 응. 와, 멋있다. 와, 우여곡절이 많다, 오늘. 여보, 조심히 와. 야, 우회로는, 일로, 다시 여기서 일로 올라온다고? 응? 우회로도 만만치 않은데? 어? 우회로도 만만치 않은데? 어, 뭐야, 이거? 멋지겠는데?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길을 모르니까. 아, 근데 어디 있다? 어우, 손 시려, 씨. 와, 오늘 좋다. 와, 북한산 진짜. 북한산 진짜 최고, 최고. 진짜 와. 최고다, 최고. 여기서 올라가야 될 거구나. 대중대 강골 유명한 강골이고 저장된 입구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안내니 뭐야 이? 안전 와 와. 와. 어? 약속이야. 갱골 계곡이랍니다. 강골 계곡. 강골 계곡? 스모베크스 대박. 행동식 좀 먹을까? 그래. 안 먹을래. 아. 자, 너무 배고파서. 일단 소세지 하나 먹고 올라갈게요. 아. 모델입니다. 아, 여기. 저기. 영하 2도인가 그렇거든요. 와, 거든다. 위에 막 와. 거드름. 거드름 열렸어요. 아, 호수가 보인다. 어디? 계단이 어디? 보여. 아. 아.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요. 여기만 통과하면 백운대 가는 길. 와, 여기는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완전? 어? 아까 그게 여보. 그치? 어. 양지와 음지. 아. 우와, 뭔가 우리 탈출한 것 같아. 동화 속에서. 맞아. 아, 따뜻해. 우와, 아파트 뷰. 그러네. 도시 뷰. 도시 뷰. 아, 따뜻해. 아, 좋아. 백운대 0.5km. 백운대 있죠. 응. 진짜 재밌다. 그치? 응. 완전 뭔가 모험하는 것 같지 않았어? 맞아. 그치? 아까 모험하는 느낌이었어. 응. 여기 배구는 안 모.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가 그때 이렇게 올라간 거구나. 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1시까지 하산해야 돼서 그냥 백운대 정상은 안 가고 여기 얼굴바위 근처에서 밥 먹고 그리고 내려가려고요. 얼굴바위. 어? 애 기억이 새롭게 생각나냐? 어? 얼굴바위.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도 신기하다.
되겠지 우리? 저희 하산합니다. 시간은 11시 30분. 강사가 있어서 금방 내려가겠어. 내려왔어요. 지금 북한산성 콤방지원센터로 내려왔고요. 시간은 1시 35분이에요. 한 6시간 걸렸네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